자, x가 2x 플러스 x5 양수 t에 대하여, 이게 t1, 0.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게 어떻게 돼요? x, fx고. 이럴 때요 길이가, 요걸 p라고 할까요? 제일 짧을 때를 x를 s라고 한다고. 제일 짧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가서 수직될 때가 제일 짧을 거고, 이 점의 좌표가 s, fs잖아요. 이때 fs 값이 뭔데? gt라고 했지, gt. 그럼 gt의 역함수를 ht. 복잡해. 일단 요 관계식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얘가 미분해서 s는 왜 하고 둘을 p 다시 여기 요 길이가 아니고 쏘리. 얘가 수직돼야 되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되니까 기울기가 s 빼기 t분의 fs 빼기 0이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여기서 s와 t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니까 f'S, fs는 t 빼기 s. 그래서 s, t는 f'S, fs예요. 플러스 s, 요 관계식. 이 관계식 찾았다. 그 다음은 fs를 gt라고 하자. 그래, 알았어, gt. 그 다음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하니까 h를 미분해서 1 넣어야 되니까 뭐야? 이게 g의 역함수가 ht라고 하니까 여기서 역함수니까 뭐야? t를 s로 표현을 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래서 양쪽에 뭐야? 여기서 g의 역함수인 h를 합성을 하는 거죠. 얘들이 서로 역함수니까 얘가 t인 거지. 그럼 t가 hfs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hfs가 f'S, fs 플러스 s예요. 요 식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얘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 식에서. 그럼 얘를 미분할까? h 프라임 fs, f 프라임 s는 미분하면 f 두번 미분 s fs 더하기 f 프라임 s에 뒤에 끝 미분하면 f'니까 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fs가 1 되는 s를 구해서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fs가 1 되는 거야. 이 말은 뭐가 1 되는 거야? fs가 뭐지? 요점에 y좌표가 1인 거잖아, 여기가 1. y좌표 1인 게 여기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s가 0이네. y좌표 1 되는 지점은 여기잖아요. 얘가 역함수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을 거고 s는 1. 그러면 여기에다가 s는 0. s에 0을 넣는 거잖아. 0 넣으면 h 프라임 0 넣으니까 f0은 1이잖아요. f 프라임 0이지. 는 f 두번 미분 0, f0. 더하기 f 프라임 0의 제곱. 더하기 1이잖아. 됐죠? 그 다음은 f 프라임 0이니까 F'은 2x승 플러스 1이니까 F'은 2네요. F'은 2. F 두번 미분하면 2x승이잖아. 두번 미분해서 0 넣으면 1이지. 얘는 1. F0은 1. F'0은 2. 됐나요? 그러면 알수 있는 게 h'1 곱하기 2는 얘가 1 더하기
4 더하기 1 하니까 6. 그래서 h 프라임 1은 얼마냐? 3이냐? 그래서 h 프라임 1은 3이 됩니다. 지금 뭐야? 여러분이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라고. 힘들 거 압니다. 어떤 거야? 그냥 우리가 아는 관계식을 찾아. 근데 얘가 뭐에 대한 식이야? s에 대한 식을 알지 t에 대한 식을 모르니까 얘를 s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미분해서 원하는 걸 그냥 넣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이걸 갖고 깔끔히 여기서 필요한 함수를 찾는다. 그럼 불가능하다. 자, 나도 버벅거렸잖아요. 관계식 찾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뭐라 한다 해서 놓고, 집어넣고, 미분 때리고, 넣어서 그냥, 하다가 답을 구해진 거라. 옛날, 여기서 뭐 심각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은 못 푼다. 일단 관계식을 최대한 찾아서 알아서 미분해서 대입한다. 이 생각하시라고.